한국 경제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17% 올라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살림살이가 어떠십니까? 느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올라가는구나. 이 집값이 가만히 있는 적을 못 봤어요. 그냥 올라갈 뿐이에요. 계속. 그러나 그동안에 17차례 대책이 나오는 동안에 서울의 집값은 11% 이상이 뛰었습니다. 아파트값이 치솟고 서민들은 그 아파트를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박탈감은 더욱 커집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이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23억까지 떨어졌다가 30억까지 다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는 거죠, 실제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파 정부 때 사서 좌파를 파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실거래가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역사상 이런 대책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10억 미만 아파트는 안 떨어질 거예요, 집값. 10억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안 팔 거예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분명히 매운맛인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솔직히 부러울 따름이에요, 부러울 따름. 뭐 없는 게 죄라면 죄지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루트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라도 목돈만 마련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아파트나 뭐를 하나 사려도 한 몇 억만 있으면 나라에서 그 이상을 대출을 해줘갖고 또 사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아예 꿈꾸기가 힘든 세상이죠. 과연 아파트값은 올해도 끝없이 오를까요? 배달기사 김진수 씨가 평생 번 돈을 다 모아도 서울에서 중간 정도의 아파트를 사기 힘든 세상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동력인 수출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가계 소득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며 비장하게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쩌다가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자본주의의 심장과 같은 나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은 호황인 미국의 경제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뉴욕의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요? 우리는 월스트리트와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는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맨해튼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The building. This is One Waterline Square, Richard Meyer designed. The interiors are by Alexandre Champollimaud. And so the idea here is that this is meant to be an extension of one's living space, a nice cozy fireplace as well. You have views to the north of the George Washington Bridge. 뉴욕이 배경인 영화에서나 보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We're standing in a three-bedroom priced at $4,995,000. I wanna wake up
in that city that This is a unique sleep. residence, in that it is a corner apartment with northern exposure up the Hudson River and then to the east with beautiful views of Manhattan. 이 아파트는 건축계의 노벨상을 수상한 리차드 마이어가 디자인했습니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 한강변의 최신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뉴욕에 비싼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맨해튼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롱아일랜드. 맨해튼보다 아파트 값이 저렴해 많은 뉴요커들이 찾는 핫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5억 원 정도 하는 최신식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So in Manhattan, if you want to buy an apartment, the median price right now is around $1 million. And for that, you would get, you know, typically a one-bedroom apartment in a nice neighborhood costs currently about $1 million. 뉴욕 시민들은 소득을 11년 동안 모두 모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24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간 정도의 가격인 9억 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Prices in Manhattan have actually been falling in the last year by about 15%. So the property markets in Manhattan are clearly in decline right now for about the last year to two years. 불황인 서울의 아파트 값은 호황인 뉴욕의 아파트 값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Yeah, it's very hard to think of good reasons why prices would rise so quickly. You know, in the absence of strong income growth, in the absence of foreign investment, you know, in the absence of radical reductions in the cost of borrowing, right? So I think these are exceptionally fast house price appreciation rates. 뉴욕에도 10만 명이나 되는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최근 소식 가운데 한국의 아파트 값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나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40이 아니라 50이 돼도 20억짜리 못 사요. 제대로 생활해서는. 그거 다 세금 안 내고 부모한테 뭐 이래저래 물려받은 거를 시작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세습이 너무 심해 지금 한국은. 그렇게 되려면 팩스를 때려야지. 이거는 광풍이에요 우리가 보면. 집을 가지고 싶어도 실제로 그 보유세 때문에 망설이고 못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 정도이거든요. 뉴욕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세금 퍼센테이지가 한 0.9에서 한 1.2 이 사이로 이제 저희가 보통 범위를 잡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뭐 100만 불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내는 세금은 한 100만 불에서 12,000 불 정도로 생각하면 되시죠. 50억 원 정도의 아파트면 1년에 5천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If you did not have a tax abatement, you would be paying $3,900 in taxes.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다른 세금들도 붙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뉴욕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데이브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부는 2년 전에 이 집을 샀다고 합니다. So I work for a large tech company in the US. We work in New York. I did dress as my favorite. 우리가 모두 아는 바로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 wanted to be a rock star. Like literally a rock star. House is about 4000 square foot. That includes the basement. This is the dining area. We have a 370제곱미터, 110평이 넘는 단독주택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마당도 있습니다. Backyard and the patio. So we have a barbecue that we use all the time in the summer. And you know, our backyard is fairly small, but it's enough for what we need. 이 집은 우리 돈으로 17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So our taxes are around like around $23,000-$24,000 a year. When you buy property, you have an understanding that you're going to pay annual taxes to the city, and some of the taxes cover facilities like roads, improvements, but as well as schools. So it's not necessarily a surprise. You're already aware that you're supposed to be paying this on an annual basis. I don't know if you have anything. This particular county that we chose, we knew that it's it has one of the highest tax rates across New Jersey. It's well known, but it's also supposed to be one of the best counties to live in, so we were fine with it.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한 0.3% 0.3 정도 되고요. 반면에 이제 OECD 평균은 한 0.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 대비 보유세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거래세를 포함해도 부동산 세금은 평균 이하죠. 우리나라 보유세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자꾸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보유하는 게 싸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값으로는 뉴욕의 맨해튼과 맞먹는 최고의 부촌 강남. 강남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반포를 지키고 있는 한 치킨집. 43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때는 고속 터미널도 없을 때예요. 여기가 그때는 구반포가 아파트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적의 얘기죠. 그때부터 이제 전기구이 통닭으로 했는데 전기구이에다가 마늘즙 얹어서 했죠. 이 치킨이 탄생할 때만 해도 이곳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강 이름 반자에 개포자. 남산에서 한강을 건너면 반포였습니다. 강다리인 잠수교가 개통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로 몰려든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 개발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과 강남구 반포동을 잇는 잠수교는 길이 1225m에 너비 18m, 4차선 다리입니다. 주공 아파트가 지어질 때 치킨집도 생겼습니다. 맛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대를 이은 단골도 많지만 레트로한 분위기는 젊은 사람들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진짜 오래된 거다. 낡은 외상장부. 여기 이렇게 다 써있네요, 날짜별로. 맥주 7개? 아, 오비 7병? 치킨 하나. 치킨 하나. 그래봤자 19,500원이에요. 500원 하던 치킨 한 마리가 지금은 18,000원을 받습니다. 치킨집이 문을 열던 시절.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롯해 지금은 재건축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강남과 잠실에 지어집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비싸질 줄은 치킨집 사장님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샀거든요. 여기 그때 이 아파트를 매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숫자가 가만히 안 되잖아요. 진짜 터무니없이 아파트값이 비싸지 않아요?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제 절대 안 돼. 그리고 막말로 부모 유산을 받아도 힘들어. 쉽지 않은 거야. 왜냐면 여기 20억이 넘어. 지금 내가 2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20억이 넘어. 1980년 2천만 원이었던 아파트는 2020년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됐고요.
실질적으로 강북에 살던 인구가 강남으로 대거 이동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정부가 그 명문 그 뭐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주하는 정책을 썼고요. 그 이후에 고속터미널을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청사들이 또 이전을 또 했고요. 강남의 골격은 빠르게 갖춰졌습니다. 허허벌판이던 곳이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이게 1억 5천짜리 생기고 2억짜리 생겨야죠. 능력껏 사는 거예요, 능력껏.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에 다 살 수 있죠, 어떻게. 여기 지역이 굉장히 어떤 독특하게 굉장히 좀 어떤 우수한 입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영향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수요들도 많이 있고 지금 한강 전면에 보이는 거는 뭐 35억, 36억 이렇게 불러요. 34평이. 그리고 24평도 뭐 26억 뭐 이렇게 부르고. 4억을 더 주고 사라도 한강을 사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희 이제 막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뭐 이거는 과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감 이런 걸 보니까 이제는 이제 더 비싸게 주고라도 그런 거를 주고 구매하겠다라는 거죠. 정부는 한강을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마구 불려서 서울시장들도 한강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큰 그 밑그림 메스터 플랜을 발표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는 5년간 약 6천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강남 부동산의 최고 이슈는 한강입니다. 한강 조망권에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국가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한강 정비해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역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는 청구할 수 있다.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좋은 학구는 강남을 더욱 강남답게 만듭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파트 단지 곳곳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초품마가 수두룩합니다. 반포 지역에만 학교가 9개. 학교 몇 개나 있죠? 학교 여기 엄청 많죠. 세아여고, 고등학교, 반포 중학교, 그다음에 여기 개성 초등학교, 신반포 중학교. 교통 입지도 훌륭합니다. 버스 노선만 197개. 3호선, 7호선, 9호선,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흔히 강남은 온 동네가 역세권이라고 말합니다. 28개의 지하철역이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가면 병원도 있고 오페라 극장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게 강남 사람들만 이 돈을 낸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세금이에요. 전 국민의 세금으로 강남에 집중적인 인프라가 투자가 됐고 교육적 기회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던 거죠. 그게 이제 강남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강남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그 집값 상승을 경험을 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국가의 서비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보유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보유세를 높일 거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심찬 계획이 발표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급격하게 하면 조세 저항이 너무 세다, 커진다 이렇게 해서 뭐 3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700만 원 한 달에 1억 올렸는데 700만 원이 겁나 되고 1년 만에 10억 올랐잖아요. 10억 올로 700만 원 세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양도세도 많은 감면 혜택이 있고 심지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까지 다 상쇄할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어? 보유세 이 정도면 견딜만하네. 세금을 찔끔 올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약한 정부 정책은 시장에 신호를 주었습니다. 보유세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값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실거래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이 오르고 이에 질세라 다른 지역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보유세 문제는 등장했습니다. 전국의 집값은 안정화 추세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서울만 보고서는 많은 경제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임기 상황에서도 많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한 채를 갚기 위해서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놔주셨으면 보유세 부분을 건드리거나 그 아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제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보유세 문제를 물었는데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주거용 그것이 이제 보다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그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